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주력 종목은 HPSP, DENT, 메이크머티리얼즈, 현대일렉트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HPSP인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 이온 주입 공정에서 사용되는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어닐링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온 방식이 있고 저온 고압 방식이 있는데 현재 이 회사는 전 세계 유일하게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로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메모리나 메모리 쪽에 이제 미세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메탈이라는 소재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온 공정이 많아지면 이 메탈이 좀 녹거나 틀어지는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미세화 공정에서는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HPSP의 장비로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미세화되는 상황에서 이 회사의 장비가 필수적으로 계속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탑티어 7개 반도체 제조사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선방 공정에서 단독 벤더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동사 영업마진이 50%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높은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규 경쟁사의 진입 여부가 중요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동사가 보유한 장치와 공정 특허들을 근거로 해서 향후 몇 년간의 독점적 지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독점적인 기술력과 레퍼런스 보유로 긍정적인 실적까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 실적 추정해 본다면 내년 영업이익 1,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024년 1,600억 수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1조 1,000억 원은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DENT인데요. 이 회사는 2차 전지 장비 기업인데 레이저 로팅 장비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미국 IRA 법안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명확한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LG에솔 향 장비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레이저 로팅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에 기반한 독점 공급으로 대규모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저 로팅 장비의 경우에는 로팅 공정 시에 불순물 발생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배터리 수율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장비로 선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 수주 모멘텀을 기대하는 수급이 최근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러한 수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실적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가동될 북미 GM, 오하이오 쪽하고 테네시 쪽으로 레이저 로팅 장비 납품을 시작으로 해외 수주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 상황만 체크해드리면 1공장 쪽으로는 이제 300억 원 정도 수주 진행 중이고요. 내년 1분기까지 대부분 수주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2공장 쪽은 총 500억 이상의 수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난징 공장 쪽에 기존 프레스 교체 수요와 신규 증설 관련 레이저 장비 납품도 가시화되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증설 예정인 북미 3사 공장과 스텔란티스, 혼다 쪽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의 증설과 맞물려서 수주 잔고 향후 3년간 크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으로는 HPSP와 DENT 듣고 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최근 받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특히 DENT의 경우에는 오늘 하나증권도 해외 수주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했으니까요. 관련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봤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유진이었습니다.